속에서의 강의. 지금 HRD에서 하는 이런 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1845년도 분필, 칠판, 흑판, 또 초고속 통신만 2000년도, 2020년도에 줌, 2022년도 오늘 여러분에게 줌을 통한 스마트 교실 강의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컨트롤 장비나 이런 것이 없이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때에 과연 이그 학생들이 질문할 때는 이렇게 제가 포인터로 옮겨서 파워포인트로 가면 파워포인트 커지는 거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선생님 움직여도 따라가고 돌아다녀도 가고 또 제스처 왼쪽을 보면 왼쪽이 커지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이 커지는 것이 다 자동으로 된다. 이것이 이번에 출시되는 이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 방송국에 우리가 많이 아까 얘기했지만 넣었는데 이 방송국에서 이그 주조정실, 부조정실, PD 이 하는 모든 거를 선생님이 혼자서 할수 있게 만든 장치 그것이 아이스트였다. 근데 그것은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멋있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PD들과 또 스튜디오를 이쁘게 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스튜디오를 하는데 이 스튜디오의 저 배경부터 모든 거를 다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노을이 있는 데를 한다. 이렇게 노을이 지게 되고 또 좀 멋있는 도시에서 하자면 도시가 되고 또 이런 좀그 분위기 있는 곳에 하자면 분위기 있는 곳이 다 돼서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들 속에서 보이는 이 장면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카메라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는 카메라, 또 줌으로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보이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방송국 전문가 없이 혼자서 만드는 장비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SBS나 KBS 보듯이 보이게 한다. 칠판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칠판을 넣어서 한 곳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또한 곳에는 그 다른 여러분이 줌으로 들어오는 이 환경을 보여서 이렇게 하면 줌이 되고 제가 앞에 보이고 있는 그 화면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이 이런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 앞에는 파워포인트, 줌으로 오는 거, 줌또 하나 오는 거. 그리고 여기 저희 아이스튜디오, 또 페이스북, 유튜브가 다 돼서, 지금 이건 조금 이제 그 HRD에 있는 장비 같은 건데, 그걸 쓰게 되면 방송국 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파워포인트 설명을 할땐 파워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만 가면 되죠. 또 얼굴만 불러도 딱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방송국에 사용하고 있는, 방송국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튜디오를 이쁘게 하는 것부터, 또그 안에 기술자, 스위처, 믹서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 장비, 그 운영하는 MD하고 PD들이 다 없이 혼자서 되게 만든 인공지능 방송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줌이 전송하는 IPTV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라면 우리는 방송국을 사무실에 만들어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녹화, 전송, 줌, 유튜브, 페이스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퍼스널 방송국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이 방송국에서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다 없이 혼자서 방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장면 여기 스위칭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대로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다 보일게요. 이제 앞에는 이제 이런 거고, 이쪽 스위치 안에다가 카메라를 선택해서, 그걸 보여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이죠. 아무것도 없고, 키보드만 있어가지고, 마우스로만 하는 그런 방에서 하더라도, 나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방송국처럼 나가고, 거기에 보이는 장면들을 이제 좀 저렴한 거는 간단히 지금 뉴스에서 하는 건세 장면입니다. 손석희, 어깨걸이, 풀스크린 이렇게 나가는 거라면 그렇게 이제 간단히 방송처럼 하는 건200 모델, 조금 더 9시 뉴스 쭉 들어가면서 하는 거는 300 모델.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아이스트 7000이라고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장비에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스튜디오는 파워포인트나 화일이나 노트북을 가져오거나 하는 거를 어디서든지 교실에서 크로마키가 없어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그걸 설치해 놓게 되면 운영자 없이 스튜디오 디자인서부터 또 강의가 다 된다. 물론 PD나 이런 사람이 약간의 그림을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죠. 장면을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전체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교실마다 이 장비를 놓으면은 되게 되는데 잠시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드리면 이 저희 장비는 스탠드형으로 지금 제가 있는 건 스탠드로 앞에다 놓는 거죠. 지금 방송국이나 스튜디오에 모든 HRD 촬영을 한 스튜디오에는 이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다 됩니다. 자동으로. 또 조그만 공간에서 혼자 할 땐 여기 있는 아이데스크라고 하는 거 하나로만 하면은 다 됩니다. 그리고 칠판용으로 쓰면서 강의를 하겠다면 아이보드라는 걸 놓으면은 전자칠판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전자칠판 강의를 하면 되게 됩니다. 저희 잠시 보여주겠지만 또 아일렉터 교탁이라고 이걸 갖다 넣으면은 그냥 모든 일반 강의실에 이걸 넣는 순간 그 강의는 전부 스마트 강의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에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하는 거에 우리 아이스튜디오라는 이동실 갖다 넣게 되면 녹화, 원격 수업 스마트폰의 방송까지가 다 일어나게끔 되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장치를 기존의 스튜디오에 넣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넣어도 되고 또 새로 교실을 한다고 그렇게 꾸며도 되고 기존의 방송국에는 방송국에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저희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넣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엄회장님하고 해서 이제 한 이틀 전에 HRD 학회에 이걸로 하자 해서 여기 다 각 방마다 넣어놓은 게 이제 저희 그 아이스 200 모델이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강의하는데 여기 선생님과 자료가 나와서 때로는 선생님이 크게 나오고 때로는 자료가 크게 나오는 걸 다 녹화해서 이번에 HRD 협회에서 여기 오신 분도 이걸 봤으니까 여기 녹화된 그대로를 다시 이제 IHRD 뭐 이제 그 엄회장님께서 이름을 정하였지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바로 이 장치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는 교실에서도 쓰고 선생님은 일반 강의하듯 하면 알아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강의가 나오게 돼서 누구나 그 스마트 강의 KBS에서 하는 것 이상의 강의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지금 그 HRD 협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클래스룸 또 디지털 트랜스폼 오브 HRD 그 강의를 어떻게 클라우드 상에 올리느냐 뭐 유튜브 상에 올리느냐 하는 것 또 줌을 통해서 어떻게 원격지로 선생님과 그걸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만들 수 있다. 아, 또 지금 이제 우리 그 HRD 협회에서는 지금 여기 중계기 아이스튜디오 시스템이 HRD 협회에 있는 걸 가지고 발표하시는 분이나 자료를 다 원격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송 중계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아이스튜디오에 나온 방식입니다. 아, 여기 있는 장비들 같이 다양하게 아이스튜디오는 설치 공사 없이 어디든지 2시간 이내에 방송국이 되고 그 방송국은 스스로 하는 방송국 혼자 사는 방송국이 되기 때문에 셀프, 퍼스널 방송국이다. 퍼스널 컴퓨터를 만든 그 스티브 잡스 얘기처럼 이것은 퍼스널 방송국이다. 데스크탑 방송국이다. 그렇게 되고 그동안 모든 것은 크로마키 스튜디오에 가야 됐다 하지만 지금 크로마키를 하지 않아도 지금 저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이렇게 셀프 스튜디오라서 카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런 회의실에도 이걸 넣게 되면 회의 공간에 온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 있는 사람이 같이 보는 그런 이제 회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소위 스마트 회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 공간에 와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칠판, 여기 칠판 수업을 하면 알아서 원격 수업이 된다. 어떤 선생님도 오셔서 그냥 강의하듯이 하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칠판도 교탁도 이런 걸 만들고 그 안에 인공지능 PD들이 언제 스위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보이는 장면이 뭐 이런 것을 봐야 된다면 이것이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강사가 강의만 집중하면 알아서 장비가 KBS의 PD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방송국이지만 강의 장치다 이렇게 특허들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교실에 이걸 넣어서 강의를 모든 교실에 그냥 아이스튜디오 갖다 넣으면은 다 그렇게 된다. 특별한 공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 강의 나오는 것이 원격지에 나오게 되는데 원격지에 보는 거나 그 교실에 보는 거나 같다. 우리가 HRD 협회 이번 컨퍼런스 본 것처럼 온 사람들도 그걸 보고 그걸 부산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줌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LMS로 올리면은 나중에 그 교실을 클라우드 교실, 수업, 학습 관리가 돼서 우리는 그 바야흐로 디지털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교실,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몇 개의 대학들, 카이스트에도 이걸 넣어서
카이스트는 천여 개 이상의 강의실을 전부 녹화하자. 학생들이 공의실을 못 들어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어나운스하는 인공지능, 완벽한 인공지능에 의한 그 아이스 지금 벌써 이제 출시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써서 더 멋진 모든 소중한 강의하는 건 다 강의실에서 와서 보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동영상 강의,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하고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로 해서 제가 하는 일반적인 교실 강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은가는 여러분이 쉽게 판단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 짧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자동으로 자막,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막이 자동으로 나가서 다음 슬라이드가 나면 그것이 나가게 이렇게 자막도 되고 뭐 상당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한번 옆방에 또 다른 곳에서 전자칠판으로 하는 수업을 한 2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은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네, 없으면은 그 일단 제가 저 발표를 마치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교실도 세미나실도 강당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도 다 이 아이스토리를 넣는 순간 두 시간 안에 여러분 저처럼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CRD 협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조신영 팀장님께서 첫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좀 긴장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뒤이어서 김인계 대표님께서